10분 늦으면 안 돼요? 안 돼. 10분 전에 와서 좀 앉아 있어. 오늘 수업에 문제 풀어온 거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맨 풀고 시작. 해볼게요. 수동태고요. 띄운 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어부터 1번 정답. 5번이요. 수동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2번 민지. 5번이요. 이유는요? 그렇죠. 선원들이 뭐라고? 응. 그렇죠. 만든 거니까 수동태가 아니라 뭘 써야 돼? 능동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 3번은요. 민우. 나안 쓸게. The birthday card was made for me by me. 1번 정답이었고요. 2번은 수동태 함정으로 쓰면 되죠. 닉은 그 생일카드에 의해 속해졌다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민우? 한번 더. 못 썼어요? 혜진이, 닉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 문장 써주시면 되죠. 아까 위에서 어떻게 썼어? 생일카드가 나에 의해 닉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니까. The birthday card was made for me by me였지. 이거를 닉을 주어로 해서 만들면 돼. 동혁이, 닉 was made happy by the birthday card. 왜냐면 원래 문장이 The birthday card made me happy. 나는 오형식 문장이었기 때문에 수동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민우 한번 더 해보자. 4번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는 I was impressing이 아니라 impressed가 나와야 되는 거지. 왜냐면 나는 인상을 준게 아니라 인상 받은 거니까. 그치? 감명 받은 거니까. B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또 못했어요? 동혁이. 응. 나 과일을 애드로 바꿨는데 과일 레스로? 하다 보니까 과일이 되더라고. 응. 그러니까 틀린 거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있어. 어딘가에 있어. 다현이? 다현? 승세랑 영빈이. 기회가 왔다. 다현이를 이길 기회가 있어. 용빈이. 아. 이때 아니면 엄지 켜! 뭐라고? 뭐라고? 아니야! 잠깐만! 근접해! 뭐라고? 아, 진짜 기회를 완전 못 놓치냐. 아, 반만 이긴 걸로. 이거 안 가. 나 맞아요. 아, 지금 봐봐.
더해요. 더라는 정관사는, 더라는 정관사는 일단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표시다. 써드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갑작스러운. 임프로브는 품사가 뭐야? 동사잖아. 뜬금없이. 네, 명사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봤습니다. 되는 거 명사 뜻 없어요. 의사가 놀랐대요. 뭐 때문에 놀랐대요? 건강에 갑작스러운 증진이 있어서 놀랐대요. 재미난 일이었나? 그린 한번 더. 맞출 때까지 한다. 어디? 가정법인 것 같고. 앞일까, 뒤일까? 뒤. 만약에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주의했더라면? 사고는요? 사고는 프리벤트가 무슨 뜻? 예방하다, 막다라는 뜻이잖아. 사고는 예방하는 걸까? 예방되는 걸까? 예방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입장에선 예방이 되는 거니까. 빈이 있어야지 수동태가 완성이 되죠. 오케이. 7번. 하얀. I have been taught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by Lina.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8번 영빈, people. 어? 왜안 해? 안한 거야? 못한 거야? 예우. 응. 그렇지. People can roar cue drum like a wheel. 왜못 썼어? 영빈! 영빈! 봐봐. 그냥 두 동사는 똑같이 써주면 되고, 이거 BPP잖아. 그럼 얘 그냥 일반 동사로 똑같이 써주면 돼. 그리고 얘가 지금 주어 자리였잖아. 얘가 주어라는 거는 원래 문장에서는 무슨 자리였다는 거야? 목적어 자리였다는 거거든? 목적어 자리. 이해됐어? 그리고 나머지 그냥 얘는 똑같이 써주면 돼요. Like a drum. Like a wheel. 이해됐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두 번째 것도 해봐요. People. 유스 더 라이프 스트로 포업투원 이어. 네. For up to 1 year 써주면 되겠죠?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법성 다르지 않은 것은 민지? 3번이요. 이유는요? 윌,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돼? Be, bitter, 뭐야? 지인은 뭐야? 윈드. 이유는 너의 미래가 결정할 것이다야? 그렇지. 너의 미래는 결정이 될 것이다. 너의 미래는 결정이 될 것이다. 현재 당신의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겠죠? 좋습니다. 민우 10.
5번이요. 1번 왜 틀렸어?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will 딜리버드야? will be 딜리버드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2번은 should be protected. 비가 environment라는 목적어가 살아 있으니까 수동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C는요? 얘도 목적어가 살아 있으니까 수동태 쓰면 안 되겠죠? 지우셔야 돼요. 얘는요, 목적어가 없네요. 수동태를 써주셔야 되겠죠? 비가 없죠? 멀쩡한 건 5번밖에 없네요. 그쵸? 그 다음, 11번 할수 있는? 네, 11번 해주세요. 그렇지. This project must be finished today. 좋습니다. 잘했어요. 동혁이. 12번. It is considered. 13번, 동혁이. 2번, 뭐야? 어색한 거 개수. A 틀렸어? 뭐가 틀렸어? Can be used. 시금치는 사용이 되는 거지. 사용이 될수 있다.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이 될수 있다. 그리고 B는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요? 스위치를 안 했어요. 오케이. 시금치는요, 또한 스위치 시키면 S 붙이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13번. 다현이. 그렇죠. 귀찮아? 너 쓰는 것도 이렇게 썼지, 그냥. 와, 그거 아니야? 너 이렇게 썼지? 써! 눈치 봤어! 아니야? 나만 이렇게 썼니? 오케이. 물을 못 들어봤고요. 그럼 15번부터 풀어봐, 다. 1번이요. 이유는요? A 문장의 어색한 이유가 뭐야? 네. 맞아, 맞아. because of 다음에는, because of는 풀사어 뭐야?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접속사인 because를 써줘야 돼요. 그래도 여기도 좀 이상하지 않니? is 네? 예. 어때? is said then. 그렇지? 여기 뭐 붙여주면 될까? is? 전체 시제가 뭐야? 네, was. 여기 붙였어요. 그 다음 16번, 영빈. 4번이요. 4번 뭐가 틀렸죠? 여행 된 거? 너는 여행이 되니? 용빈은 여행이 되니? 이거 수동태니? 용빈이 비동사 있니, 여기? 5번이요? 5번 왜? 4번 아니면 무조건 5번이야? 여기서 고친 거야? 이 자식. 둘다 아니야.
야, 이거 이번에 한 거는 야, 인스타 인스타 쳐버려 한번 이게 틀렸는데 이거 뭐? 이거 틀렸어 이거 채워줘 뭘 아끼는 쳐맞아 이씨 어제 생일이었다며 내 생일빵 때렸어야 되는데 어제 왔어야 되는데 오지게 뺐어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거 수업 때 얘들은 이거는 수업 때 이러면서 내가 이거 수업 때 이거 기억도 안 나지 저거 저 기억도 안 나서 제 프라이 저 머릿속에 없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가 등록되는 거라고 어제 써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테리 기억나세요? 민지 기억나세요? 네. 네, 프라. 기억나시죠? 네, 이번 내신 때 했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등록되는 거잖아요? 그쵸? 책은 웹사이트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가 와야 됩니다. 좋습니다. 17번. 예우. 5번이요. 이유. 뭐라고? 그래, 그렇지. 볼 그거 나와야 되겠지? 송태니까요. 18번, 민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이유는요? 네. 1번부터 독립은 성취한 거다. 성취된 게 아니라 성취한 거지? 그 상태를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취한 거예요, 우리는. 좋아요. 성취한 거예요. 그 다음 19번, 민우야. 뭐라고요? 그렇죠. served가 나와야 되겠죠? 디너가 제공된 거니까 served가 나와야 되고요. 20번 더 해볼까, 민우야? 어색한 것은? 모르겠어요? 태린이. 5번이요. 이유는? 워즈가 없죠. 주어가 나왔는데, 주어가 바로 나왔잖아. 동사가 없어요, 문장에. 동사 써주셔야 돼요. 워즈가 없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21번. 민우 한번 더. 1번 이유 이는 땡이 아니라 소리도 맞고 이는 처음에 들으시다 C가 잠깐만 C가 컴이 아니라 컴에 S가 붙어야 되고 드가 나와야 되고 이는 이튼 그 히 드가 나와야 되고 레이더다 얘는 맞아요? 아니 그니까 왜 맞냐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도 맞기도 하고 그쵸? 일단 목표가 있다는 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태가 쓰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때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인플루언스가 무슨
무슨 뜻이야? 어디 어디 영향을 미친 빅터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능동태 문장으로 지금 해석차도 능동태 문장이기도 하고 구문으로 능동태 문장이기도 하고 A 문장 발음 문장이죠? 발음 문장이죠? 좋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22번 다현이 5번 이은은요? 그렇지. 크리티사이즈드 이유는? 이거 이디만 써주면 돼? 워즈? 주어 누구? 그러면 워즈? 너 술 취해? 제일 간단한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기는 해요. 목적어 유무.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로 한 15%의 정확성으로 문제 맞출 수 있거든? 나머지 15%는 뭘까? 1형식 동사들, 4형식 동사들, 5형식 일부 동사들. 맞지? 요 동사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85%는 목적어 유무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1형식 동사들, 수동사들, 5형식 일부 동사들을 어떻게 하면 외우면 돼. 외우면 돼. 알겠지? 23번 4번 2번 뭐야 몇 번이란 거야? 3번 뭐야? 하나씩 다 불러보는 거야? 내 반응 보는 거야? 마지막 몇 번? 4번 A부터 보자. A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는 거 고르는 거야? A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것 같아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 워드가 나와야 돼요? 텐리는? 그룹 뒤에? 캠프에서 그룹 뒤에 할당 배정을 받은 거지? 받은 거지? 그쵸? 그래서 수동태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좋아요. 틀렸어요. 그럼 B는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영빈. 왜? 서동사지? 사동사인데 뒤에 전명구 나왔잖아. 그냥 쭉 그냥 아 자동차 아니에요. 맞지? B는 맞는 문장이네요. C는요? 전명구 나왔고, his whole 나왔고, 그 다음에, he so shiny something in the dirty. 영빈아, 영빈아, C 맞아요? 동영아 친구 도와줘. 씨 맞아? 오, 왜 틀렸어?
느낌이 그래? 피부야, 바지로 끼면 된다고서 새로운 사람들은 띠나, 바디나, 원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어디서 받지? 오, 좋아요. 뒤에서 받아요. 근데 지금 어디서 받고 있어요? 와, 앞에서 받고 있네요. 그럼 이 순서가 바뀌어야 맞는 거겠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지는요? 그는? 그냥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냐면요. 참 누군가,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 흥미로운 무언가를 한 누군가가 줄 거라고, 데이오프를 줄 거라고 들었대요. 맞아요? 내용이? 여기 맞아? 터리나 맞아? 무언가를 찾는 누군가가 데이오프를 줄 거라고 들었어요? 데이오프를 받을 그러면 will be 기분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이도 틀렸어요. 심지어 어땠어요?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뛰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오늘 스팀을 모른다면? 알아? 스팀을 막잘 모른다는데. 들어만 봤다. 막 이러던데. 나 너무 실망했어, 그래서. 너네 세대한테 실망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들어만 봤어? 노래도 들어봤어? 그나마 낫다. 마음의 안정이 된다. 마음의 안정이. 동요 너는 아무것도 몰라. 쟤는 아무것도 몰라. 쟤는 BTS도 모르고 쟤는 방시혁도 몰라. 쟤는 방시혁도 모르고 쟤는 JYP도 모르고 쟤는 아무것도 몰라. 그치? 쟤 아무것도 모르지? 쟤 아무것도 모르지? 제 이상이 24번 누구의 차례지? 예우 어아 너도 아 너도 그냥 간단하게 맞아요 뭐좀 붙여주시면 돼요 뭐좀 붙여주시면 돼요 25번 도에 헷갈렸어? 잘 됐다. 해보세요. 너무 좋아. 괴롭히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숙제 약간 괴롭힐 거야. 더 괴롭히려다가 참았어. 이거 맞아. 딱 보니까 알겠어? 일반 1번을 선택했어요? 왜요? 이 went out without telling me anything. 그는 없어요. 뭐 없이? 나한테 아무도 없이. 맞아요. 전치사 나왔으니까 명사 나와야 되겠죠? 근데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뒤에 사연식 구문 나왔으니까 빠진 거 없으니까 능동태 문장 나와야 되는 거 맞겠죠? 그쵸? 얘는요? 얘는? few people 사람들은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거의 좋아하지 않는데요. 레프팅 애실까? 빙 레프트 애실까? 레프팅은 뭐야? 비웃는 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요? 비웃음 당하지 않는 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는 것. 비웃음 당하지 않는 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겠죠? 비웃는 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는 거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자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번이요. 26번, 민지. 1번, 이유는? 피피. 볼게요. 요거 많이 헷갈려 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수동태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바이라는 친구 때문에 수동태가 들어가야 되는 친구 맞는 것 같아요. 수동태만 골라볼게. 1번 수동태 맞고요. 2번 수동태 맞아요? 2번 수동태 아니죠. 3번 수동태 맞아요? 3번 수동태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수동태 아니야? 수동태 아니에요. 3번 뭐야? 진행형이야. 알겠죠? 3번은 진행형입니다. 요거 해 친구들 한번 써봐. 봐봐. 워즈 T시면 얘는 뭐냐면 D 플러스 50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워즈 T시면 D 플러스 ING인 거야. 진행형인 거지? 그리고 빙 힛은 뭐야? 워즈 빙 힛. 워즈 빙 히시 막 모양이 이상하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얘빙빙 히피야. 진행형의 수동태죠? 진행형의 수동태. 그럼 얘도 수동태 맞아요. 알겠죠? 워즈 해브 히? 얘는 진짜 완전 아니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얘도 그냥 수동태는 아닌 거고, 그럼 얘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일반적인 수동태를 쓰느냐, 진행형의 수동태를 쓰느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된다는 거거든? 해석을 그럼 한번 해보면 된다는 거지. 해석을. 해석해봐. 내가 도착했을 때, 소녀는 남자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는 거지. 나는 남자에게 말했어. 멈추라고. 뭐라고 했었을까? 소녀는? 맞고 있었겠지. 맞고 있었겠지. 진행형. 이해 되셨죠? 헷갈리면 써보세요, 이렇게. 27번. 민지 한번 더. 실패들 능력 써주시면 돼요. 오형식이니까. 28번 민우. 민우? 뭐? 뒤에?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투가 없어져야 돼요? 메이드 핏? 아니야. 왜? 사용동사는 투부정사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수동태 할 때. 동역이. 뒤에 투 맞습니다. Get married to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사실 marry는요, marry라는 동사는요, 누구 결혼하다라고 해서 너네 이거 전치사 붙여줘야 될것 같잖아. 누구누구와라고 해서 막 with 같은 친구도 붙여줘야 될것 같잖아. 근데 너네 처음 붙을 때 어떻게 해? Will you marry me? 라고 하잖아. 얘 타투사예요. 메리비라고 해서
얘 자체가 와라고 해석을 하지만 나와 결혼해줄래라고 하지만 얘 타동사거든요. 전치사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get married to라고 얘기를 하는 건 get이 비동사잖아. be married라고 해서 수동태야 지금. 수동태 된 거야. 알겠지? 전명구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29번, 다현이. 어지럽히 어필할 듯이. 맞을래? 아이씨, 야이씨.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빡쳤는지 동혁이 알지? 알지? 왜 이렇게 빡쳤는지 알지? 혜린이 알아? 알아볼라. 너 알아볼라. 알아볼라. 민지 알아볼라. 알아볼라. 뭐라고? 뭐라, 나못 들어서. 뭐라고? 졸지 마. 못 들어서. 뭐라고? 그냥 디스 어필드? 어, 왜? 그래서 디스 어필은? 안 돼. 완전 참고하잖아. 너무나도 대표적인 완전 자동사죠? 거의 중학교, 뭐, 초 때부터 외웠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두 번째 거 어떻게 바꿔야 돼, 다현아, 다시? 낫띤이요? 낫띤은 뭐야, 또? 나, 리스트된 이렇게 바뀌었는데, 해부 낫띤이야? 그들은 봤었다? 그때 이후로? 능태야, 그럼 이건 또? 수동태. 보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건데요? 보여지지 않는 거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때 이후로 보이지 않았다. 가 돼야 되니까요. 자, 잘했어요. 사실 안 잘했어요. 30번 다시. 부족한 한 단어 써보세요. 어디? was 여기? 여기? was 아니야. 모르겠어요? 영빈? 에? 제곱 정도 근처에서 저러잖아. 진짜 나좀 가게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까 우리 랩에서 무슨 뜻이라고 했어? 아까 문제 풀때 했는데 집중 안 했으면 뭐 몰라 모르겠어. 그치? 이게 비웃음을 당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잖아. 그치? 톰이 화가 났어. 비웃음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비웃음을 당했지? 그러면 데이비드한테 비웃음을 당했지. 데이비드한테 비웃음을 당했는데 여기 앞에 뭐가 없지? 여기 앞에 뭐가 없지? 수동태잖아, 이거 수동태잖아.
스펜. 뭘 스펜? 스펜은 흑시사 뭐 없어? 똥개 써준 장치가 그거를 바꿀 때 발음 그렇지 발음 어제 먹은 떡볶이가 지금 내려가는 것 같아. 미쳐버리겠네. 그래도 웅빈아, 진짜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해라.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친구들이 어딨니? 너 진짜 배우? 아니, 너 진짜. 진짜 저 새끼 저렇게 안 키웠네, 진짜. 얘들아, 내가 진짜 대신 미안하다. 두 번째 거, 예고가 해보자. 엄마가 아팠을 때, 아이고, 민지가 해보자. 왜? 그렇지. 애 아닌데, 뭐야. 잠깐만, 엄마가 아팠을 때, 아이들이, 이웃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웃들이 아이들을 그냥 보기만 했어? 로또는 착각 안 했어? 어떻게 했어? 안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돌봐줬지. 귀엽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얘기를 하는 건 부동산은 부쩍 써줘야 된다. 부동산 만들 때도. 그쵸? 다음 31번. 예우. 5번. 왜요? A 들어가야 되는 말. 5번. 왜? It. 이게 다 전면부 나왔으니까 싹다 수동태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신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안 돼요. 들어요? 자동차도 되고 타도 돼요. 자타동사 다 되기는 해요. 근데 X 나와 있죠. 32번 민우 수동태 문장 바꿔볼까? It was. 이거 왜 빼? 오케이, 내가 다시. It was 어떻게 써주면 돼? It was 아니 이거 아까 몇 번이라고 했어? Used 바로 메이드야? 그렇지. 투 메이드예요? 투 나오면은 뭐 나와야 돼, 무조건. 그렇지. 메이크, 푸드, 테이스트, 베터, 바이 뎀 나와야 되겠죠? 33번, 혜린이. 3번, 에즈, 이유.
볼게요. 뭐 바위가 들어갔으면 앞에 주어가 누가 있니? 약에 의해서 사용이 된 건지, 뭐 약에 사용된 건지, 뭐 약과 함께 사용된 건지, 약을 위해 사용된 건지, 약으로서 사용이 된 건지, 약으로서 사용이 된 거겠지? 3번. 34번 동혁이. 5번 이유. 이거는 월 워드로 보셔야 돼요. 월을 워드로 고쳐야 돼. 선행사가 누구니? 그렇지. 그 연극이니까요. 그 다음. B는 그 홀드. 저거 친구 아는 거 아니야? 누구가 병렬인지 확인해 보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없네요. 얘가 투자사도 뒤에 이제 목적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수동태가 좀더 적절할 것 같네. 그래서 D가 붙어야 될것 같네요. 시범은 네. 뭐 계속 관계되는 것 같지만 이제는 좀 제일 안 되는 위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그쵸. 디사이드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니까요. 그러면 5번밖에 안 남네요. 연극은 만들어진 거니까요. 굿. 잘했어. 굿. 아주 좋아. 35번 다현이 어법상 어색한 거. 2번 이유는? 그렇지. 배정을 받은 거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워즈가 들어가야 되겠죠? 굿. 36번 영빈 대세 쓰임이 다른 것은? 빛을 친 대신 무슨 대시야? 영빈. 5번? 그러니까 빛을 친 대신 무슨 대? 뭔 소리냐는 지금 듣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어때요? 누가 없는지 확인하면 되지. 그럼 누가 없는지 보면 되잖아. 동민아. 이거 보라고. 뒷문장에서 누가 없냐고. 대 뒤에 문장에 누가 없냐고. 구속연습 봐봐. 대 뒤에 문장에 누가 바로 나왔어. 얘가 주어야? 상씨가 주어야? 동사잖아, 얘가. 동사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없지, 근데. 그럼 뭐야? 주어 없으니까. 그치. 주격 관계대명사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관대예요. 그럼 여기서 주관대 찾으면 돼요. 주관대 간단해. 앞에 선행사 있고, 주어 없는 문장 나오면 돼요. 선행사 있고, 주어 없는 문장. 선행사 있고, 주어 없는 문장. 선행사 있고, 주어 없는 문장.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네요. 그쵸? 그래서 5번. 얘는 무슨 대시예요, 그럼?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 선행사 없고 뒷문장 완전하니까 명사절 접속사 대.
37번이요. 4번, 이유. 질문 A 중 문법상 옳은 것은? 수동태여서? 수동태여서? 이게 능동태인데 지금 문자? 틀려. 근데 이거 옳은 거 모르는 건데? 아, 5번? 아, 잘못한 거야? 5번? 그러면, He loved people of all age. 5번? 맞아요? 인지 몇 번? 1번. 이유? 그의 사촌이 체포가 된 거죠. 그의 사촌은 체포가 된 거기 때문에 1번 정답 맞죠? 그러면 B는 뭐가 틀렸어? B는 뭐가 틀렸어요? 뭐라고요? 워즈가 아니라? 아, 워즈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C는요? C는요? 다이드? 그렇죠. 죽은 거니까. 죽었어요. 아이씨, 죽었어. 동주 본 사람. 안 봤어? 문생활을 거의 안 하는구만. 공부하느라? 공부하느라? 맞지? 공부하느라? 아니야? 공부하느라? 아니야? 뭐 때문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 그러면서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본다고 써? 중간에 갔다니까? 무슨, 보지도 않던 오케스트라를? 진짜 내가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 그러면서 무슨, 게스트가? 그 다음에, 지는! 그렇죠. 여기 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는! 바다는 사람들의 의무의 사랑받은 거니까 바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좋아요. 여기는 제가 정답 불러줄게요. 틀린 것만 확인할게요. 같이 38번부터 He was elected president by a southern grandson. 39번 명문대는 앞에 let 붙여주시면 돼요. Let the window be open. 40번 spoken. 41번 I don't like having my picture taken. 42번 are supposed to. 43번 3번. 사실 이번에 서브젝트 커온 것 아? 같아. 또 서브젝트 기너 하려고. 아그 뭐가 있는지. Are supposed, A 오디오 supposed. 한수가 안 맞아. 그러게. 한수가 안 맞네. Are supposed. 근데 한수가 안 맞네. 한수가 네 개여야 되는데. 맞지? 너는 어떻게 썼냐, 이거? 아, 간단하네. 네 개여야 돼. 이거 한 하나 더 있어야 돼.
Or supposed to come. 이렇게 써야 돼. Or supposed to come. 이런 월화. 이거 월요일만 이거 지적하는 놈들 하나도 없다, 이거. 그 다음, 43번, 3번, 84번, 앱, 45번, 인, 46번, 윗, 87번, 인, 88번, 윗, 49번, 이즈, 베이스드 온, 50번, 이즈, 빙, 빌, 51번, 히 워즈 쇼운, 더 픽처 바이 미, 아니면 더 픽처 워즈 쇼운 투힘 바이 미. 52번, a picture of a rock was being drawn by her. 53번, a cherry tree has been planted by my father. 54번, what was done by him? 55번, let the song never be sung again. 56번, her funny dress was made Fun of by the boys. 57번, his failure was his. 잠깐만. His failure has disappointed me. 58번, it must be done at once by you. 59번, they are building a tall building there. It must be done at once by you. 60번, they grow much rice in Asia. 61번, I am reminded of my mother by her. 61번. 61번, I am reminded of my mother by her. 힘을 뭐라고? I am reminded of my mother by her. 근데 잘 모르는 거 있어요? 응. 과일 뭐가 없을 때요? 네. 과일 뭐가 없을 때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주어라서, 일반적인 주어라서. 왜냐면 그 빌딩을 누가 지었겠어? 누군가가 지었겠지. 그래서 그냥 그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들이나 아니면 피플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어. 주어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불특정 사람들이라서 그냥 데이라고 쓴 거야. 또 질문 있어요? 그냥 빨리 끝내길 바라는 마음이지. 아무도 질문 안 하길 바라는 마음이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요?